1955년 마릴린 먼로는 영화 7년 만에 외출을 찍고 난 후 세계 최고의 섹시 심벌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먼로가 영화 회견장에서 다음번에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자 기자는 그녀에게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철자를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단어의 철자는 하나도 몰라요. 사실 먼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이 기자를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내세적인 입술과 풍만한 몸매, 개슴치레 반쯤 감은 눈으로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치마를 펄럭이던 마릴린 몬로를 상징하는 말은 멍청한 금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위해 먼로는 갈색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고 입술 옆에 점을 찍어 성적 매력을 부각시켰으며 어린애 같은 목소리를 연습해 지능 수준을 낮춘 백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에게 집중되었던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은 지질이 복도 없었던 불우한 영화배우 지망생에게 일어난 일종의 기적같은 팬타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감동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보도 하루 이틀이지 바보가 아닌데 자꾸 바보라고 하면 없던 성질도 생겨나게 마련이죠. 멀로는 지성적인 연기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회견 뒤에 멀로를 찍은 사진 한 장이 다시 한번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사진 속에서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 아일랜드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였기 때문입니다. 가슴만 크고 머리는 텅 빈 멀로가 고도의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대중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멀로가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학 강좌는 물론 제임스 조이스 연구 모임에도 참가했다는 것이었죠. 촬영을 하지 않는 동안 나는 가발을 쓰고 UCLA의 야간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제임스 조이스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죠. 물론 섹시 컨셉으로 뜬 여성들이 나중에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멀로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강박에 가까운 컴플렉스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독소와 똑똑한 사람들과의 교제로 이러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1950년대 당시 70이 넘은 아인슈타인 슈타인과 남녀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만일 1955년 77세로 사망한 아인슈타인이 좀 더 살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1년 엘리아 카잔 감독의 소개로 뉴욕을 방문했던 아서 밀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멀로보다 9살 많았던 밀러는 이미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1948년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여 미국을 대표 표하는 지식인으로서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엘리트였습니다. 반면 이제 막 25살이 된 멀로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1950년작 이브의 모든 것에서 아주 작은 조연을 맡은 인지도 없는 엑스트라 여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밀러를 처음 보았을 때 멀로는 열등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평생 가도 나 같은 여자와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밀러는 이후 몇 주 동안 그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로는 이 지적인 남자가 자신과의 시간을 순수하게 즐긴다는 데 대해 다소 놀랐습니다. 아내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밀러가 공직석상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녀를 데리고 다니는 동안 그 어떤 성적인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밀러에 대한 멀로의 환상은 점점 더 커져 만 가고 있었죠. 이후 1955년 멀로는 달라진 위상으로 밀러와 재회하게 됩니다. 비록 백치미인으로 얻은 명성이었지만 그래도 멀로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멀로를 대하는 밀러의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살짝 달라져 있었습니다. 밀러가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는데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없었고 정신병을 앓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에 입양 가정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자라야 했던 멀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해줄 아버지 같은 남자에게서 안정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10대에 조기 결혼을 했고 이후 1954년 전설의 야구선수 디마지오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영화 7년 만에 외출 노출신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디마지오와 9개월 만에 갈라섰던 상황이었죠. 그녀는 첫 만남 이후 스승으로 생각했던 밀러가 자신에게 남자로 다가오
그를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제야 운명이 멀로에게 웃음을 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밀러는 자신을 잘 뒷바라지 해주었지만 멀로만큼은 아름답지 않았던 조강지처 아내와 이혼하였고 1956년 6월 29일 30살 멀로와 41살 밀러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50년대 미국 사회는 세계의 냉전이라는 상황 덕분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아서 밀러도 1949년 세일즈맨의 죽음에 이어 1955년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으로도 퓰리처상을 수상하여 그의 위상이 더욱 높아져 있던 상태였지만 그도 역시 사상적인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인들의 이런 전쟁 같은 상황과는 무관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할리우드의 금발 백침이라는 비지성적 상품인 마릴린 먼로가 대중들로부터 사상 최고의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밀러도 성적 매력의 화신인 먼로가 싫지 않았습니다. 하긴 어떤 남자가 그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국에 의한 강도 높은 수사로 해외여행까지 금지되어 있던 밀러는 자신을 향한 존경심으로 가득한 먼로와의 열애 사실을 여론에 알렸고 이는 즉시 위대한 육체와 위대한 두뇌의 결합이라는 호들갑스런 헤드라인과 함께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이에 멀로와 밀러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환호 속에 떠밀리다시피 결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수사당국은 뒤로 발을 슬쩍 빼면서 검찰 수사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멀로를 향한 밀러의 사랑이 마냥 순수했다고 생각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멀로에게 매력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지만 우선 당장의 검찰 수사를 피하고자 언론의 힘을 빌렸던 것인데 이것이 밀러도 예상치 못한 전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밀러가 느꼈던 복잡한 심경은 새신부 멀로가 그가 쓴 메모를 발견하면서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You produced very little during your years with her. That's right. Why? I guess to be frank about it, I was taking care of her. Do I feel happy in life? If I'm generally anything, I guess I'm generally miserable. 남편 아서 밀러와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멀로는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멀로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아서 밀러에게 어울리는 지적인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메소드 연기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계는 그녀의 이미지 변화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지 같은 역할만 들어오는 영화계에 신물이 난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위안을 받기 위해 아기를 가지려고 시도하는데요. 이 와중에 밀러의 사상 문제로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고 밀러의 변호사 비용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들 부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멀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1958년작 뜨거운 것이 좋아해서 다시 한번 금발 미녀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멀로 자신은 메소드 연기가 요구되는 복잡한 캐릭터를 원했지만 7년 만의 외출로 이미 그녀와 호흡을 맞춰본 빌리 와일더는 어설픈 메소드 연기보다 멀로 본연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호했습니다. 비록 진지한 배우로 돌변한 마릴린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는 살벌했지만 금발 백지녀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1960년 마릴린은 이 영화로 골든글로브 어워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멀로의 달갑지 않은 행운조차 여기까지였습니다. 1960년 아서 밀러만 바라보던 멀로가 사랑을 합시다에서 함께 출연했던 이브 몽탕과 연문을 일으켰는데요. 몽탕의 부인이었던 시몬느 시뇨레가 직접 뉴욕까지 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몽탕을 프랑스로 데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밀러에게 받은 상처를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몽탕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멀로의 바람기는 거의 편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액터스 스쿨에서 함께 공부하던 말론 브랜도,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케네디 형제들은 물론 심지어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나 식당 종업원까지도 그녀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밀러가 멀로를 위해 대본을 쓴 영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개봉하였는데요. 멀로가 그토록 원했던 메소드 연기를 통해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영화였습니다. 밀러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멀로가 스스로 우울증 치유의 길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면서 쓴 작품이었다라고 회고했는데요. 아서 밀러는 선의의 마음이었겠지만 멀로는 이 작품을 받고 몹시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멀로에 계속된 유산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세 번째 유산 뒤 자살 소동까지 벌이고 난 뒤였습니다. 그녀가 영화의 비극적 설정이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는 것 같다고 정신과 의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비평가들에게는 대호평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참패했습니다. 결국 1961년 11월 밀러와 멀로는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서 밀러는 이로부터 세 달 후 1962년 2월 17일 결혼하게 되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서 스틸 사진을 찍었던 사진가 인게 모라스가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인게 모라스가 숨을 거둘 때까지 4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1962년 2월 말 밀러의 재혼 소식을 들은 마릴린은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요. 이로부터 6개월 만인 1962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36이었습니다. 조촐하게 열린 그녀의 장례식에 밀러도 초대됐지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1987년 밀러는 자서전 타임 벤지에서 멀로를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파멸하는 여성으로 묘사했으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장복경 튜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